FX는 최고점 계수일인 3차 함수입니다. X3승으로 시작하는 형태인데, 얘를 X-2의 제곱으로 나누면, 몫이 1차식인데, 1차의 제일 앞에 계수가 1인 건알 수가 있죠. 얘를 X 플러스 K라고 이렇게 둡시다. 그럴 때 나머지가 2의 X-2의 요라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. K 알고 싶어. 어떡하지? 뭘 넘겨? 그냥 0 대입하면 되지. 그래서 F의 0은 0 대입하면 4 되고, 0 대입하니까 K 되고, 0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4가 되고, K가 1이에요. 그럼 여기 자리에다가 1 대입하면 FX 결정돼. 그 다음은 뭐가 좋지? X 플러스 X 마이너스. FX, F1을 한번 찾아봅시다. F의 1은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제곱 1 되고, 여기 1 대입하면 2 되고, 여기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되고, fx를 x-1로 나누면, fx 한번 적고 갈게요. 전개하기 싫어서. x-2의 제곱에 x 플러스 1에 더하기 2의 x-2에 얘인데, 자, 이 친구를 x-1로 나누면, 몫은 qx가 되고, 나머지는 우리가 방금 여기서 구해봤듯이 0이 됨을 알 수가 있잖아. 그러면 이 전체식에서 q5라는 말은 요 전체에다가 5 대입하면 될것 같아. 여기다가 5 대입합시다. 5 대입하면 3, 9, 6, 3, 6. 60이네요. 5 대입하니까 4 곱하기 Q의 5가 되고, 해서 Q의 5는 15.